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뭐 달이면 달마다 오는 그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제가 양심상 가성비 비교표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오늘의 주제 불타오르는 그래픽카드 시장입니다. 표를 보고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과연 얼마나 가격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표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월 말 저는 더 이상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3월 말 비교해서 4월이 더 비싸고 또 4월에 비교해서 5월이 더 비싸요. 계속 꾸준히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대폭이에요. 뭐 주식시장도 아니고 2배 3배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얘기할게요. PC 사기에는 부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부품을 사기는 나쁘지 않은 시기인데요, 그래픽카드만큼은 정말 사기 안 좋은 시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달 또 그래픽카드 가격 오른 거에 대한 변명을 한번 들었는데요. 중국 노동절 때문에 칩셋 공급이 원활치 않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변명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 노동절에 쉬는 건 맞아요. 쉬는 건 맞는데, 사실 그래픽카드 가격 오르는 건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3070Ti, 3080Ti 제가 5월달 정도 되면은 뭐 발표하고 출시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번 때문인지 몰라도 약 10일에서 뭐 보름 정도 뒤로 더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시기가 뭐 6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큰 기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70Ti나 80Ti를 뭐 지금 판매하는 70보다 싸게, 80보다 싸게 판매할까라는 기대도 웬만하면 저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 3번 설명 끝났고요, 표를 보면서 과연 저번 달 대비 이번 달에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자, 사실 표 전체를 하나하나 안 봐도 여러분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 칠해져 있죠? 뭡니까? 아유, 코인하고 주식에는 빨간색 칠하면 참 좋던데. 그래픽카드 다 빨간색 칠했는 거, 가격 올라서 빨간색 칠해놓은 거예요. 내린 거는 파란색이고 거의 변동이 없는 건 검은색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개의 제품 제외하고는 다 빨간색입니다. 뭐 3개 정도는 검은색이긴 한데, 사실 얘네들도 실제 살려고 하면 살짝 올랐으니까 내린 제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죠. 90 얼마 올랐나? 아유, 90 30만 올랐네. 6900XT는 얘도 30만 정도 올랐고요. 6800XT는요 얘는 한 20만 올랐어요. 3080은요 와, 50만 올랐네요. 6800은요 20만원, 30만원 정도. 2080Ti는 뭐 일단 단종 제품이니까 빼고, 근데 아직 판매하긴 하더라고요, 몇몇 제품. 3070 같은 경우에도 4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라인업들은 30에서 50 사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도면은 퍼센티지를 봤을 때 15% 정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많이 오른 제품들은 20% 정도 올랐네요. 저번 달도 너무 비싸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막 떠들었는데, 이번 달 보니까 여기 있는 라인업은 진짜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70은 완본체 5600 넣어서 12월 달에 얼마에 살 수 있었죠? 200 정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만 200만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3080에 5800 넣고 12월 달에 얼마 정도 살 수 있었나요? 200 중반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75만원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카드 가격이 작년 완본체 사는 가격만큼 크게 빵튀 안 된 상태입니다. 뭐 그래픽카드 가격 오른 이유야 여러가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몇몇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칩셋 공급할 때 가격 상승했는 거나, 아니면 비디오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 아니면 뭐 관세가 붙는다, 이런 거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로 오른 것보다는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통업자가 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는 뭐 특별히 어디 어디서 올리고 있다 얘기는 안 할 텐데, 상급 그래픽카드는 진짜 사기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전혀 없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밑에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하는 애들 6700ST부터 2070 슈퍼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가성비 1위는 2070 슈퍼가 가성비 1위입니다. 이거 몇 개월 전에서 본 것 같죠? 3월달인가 2월달에도 똑같은 걸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2070 슈퍼가 20만원도 더 비싸졌는데도 얘가 가성비 1위로 보입니다. 그럼 딴 애들은 뭐 딴 애들은 다 올라서 그렇겠지. 6700ST도 30만원 올랐고 2080 슈퍼도 30만원 올랐고 3060Ti도 30만원에 얘는 한 50만원 올랐어요. 2080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는데 얘는 큰 폭을 안 올랐네요. 2070 슈퍼만 저번 때랑 거의 똑같네요. 그다보니 뭐 2070 슈퍼가 가성비 1위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거 살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70 슈퍼 중고가 1년 넘게 썼는데도 그 예전 1년 전에 새 거 샀는 가격보다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살만한 놈이 한 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진짜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서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 사기 좋은 시기였다 뭐 이런 얘기? 어이가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퍼포먼스급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급은 이제 5700XT부터 2060 사이인데 5700 노멀이 아예 단종이 돼서 더 이상 판매되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나와에서 찍히지도 않고요. 예, 그거는 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가성비 1위는 2060입니다. 2060 원래 생산 중단됐다가 재생산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2060만큼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전에 13만원 올랐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오른 게 아니라니까 딴 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그나마 선택할 만한 제품이고 나머지 가격 오른 거 보면 5600XT 와 뭐 70만원이네 2060 슈퍼 40만원 2070은 사실상 구하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60도 30만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그다음 5700XT도 큰 폭으로 뛰었고요. 이것도 물건 없기 때문에 뛴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3060 가성비란 말도 옛말이 되었고 2060 슈퍼는 더 이상 들고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남은 거 2060밖에 없네요. 퍼포먼스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마저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다 큰 폭으로 올랐네요. 아, 그 다음에 1660Ti부터 RX570까지 있는 메인스트림급입니다. 이거 원래 10몇만원 하던 애들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얼마합니까? 나 60, 50 할 때도 와 미쳤다 그랬는데 뭐 70, 50 하거든요. 70, 60, 50 합니다. 1660 슈퍼를 60만, 70만원 살지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 1660 노말이 60만원 하더라니까요. 1650이 50만원 하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1669 슈퍼 놓고 예전에 완본체 3300X랑 짜면 얼마였습니까? 작년만 해도 A320 보드 놓고 8기가 램 두 개 놓고 이렇게 짰으면은 77만, 78만원이면 짰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1669 슈퍼 하나 단품 가격입니다. 그래픽카드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성비 좋은 거 골라달라 그러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나마 5500XT가 좀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상 한 개의 몰에서만 50몇만원에 팔고 있고 그마저도 전화하면 물건 없다 그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파란색이 아닐 텐데 다나와 찍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찍혔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싹 떠올랐고 사기 좋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이제 로우엔드 제품 로우엔드가 45만원이에요. 45만원 1050Ti 이게 나온 지 몇 년 됐니? 3년? 뭐 3년 된 제품이 지금 32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3년 전에도 거의 최하급 제품 나온 건데 얘 밑에 해봤자 1030밖에 없는데 아이고 씨 살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픽카드 시장이 박살나가지고 요새 소매업자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입장에서나 그놈이 그놈 같겠지만 장난질 하는 업체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총판회나 부르는 그런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힘든 시기니까 뭐 여러분 어차피 분노는 풀어야 될 거 아님. 그러면은 딱 타겟팅 정해서 가격을 올린 업체
그래픽카드 쥐고 있는 업체, 그런 업체들 욕해주세요. 여튼 현실점은 완본체 그래픽카드 포함해서는 사기 정말 안 좋은 시기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평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심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더 오를 줄 몰랐다. 오른 만큼 오른 줄 알았는데 아직 꼭대기가 아니더라. 그래픽카드 살 만한 게 없더라. 이게 시적인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크 쳐놨겠어요. 퍼포먼스급이 100만원 한다고? 아니 그나마 2060이 좀덜 비싼데 어쩔 수 없이 꼭 사야 된다면 요거 한번 보시고요. 메인스트림급이 옛날에 뭐 완본체 가격 정도로 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래픽카드 한장 사면은 돈을 다 써야 되는 수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가 이거 작년 가격 기억나는데 이거 20몇만 원 하던 애들이거든. 근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튼 그래픽카드 가성비 없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포 2021년 5월 버전 마무리 짓고요. 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뭐 이더리움 아직스? 뭐 전용 채굴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은 취미삼아 채굴하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온도를 못 잡아서 포기를 하실 테니까 중고 가격이 약간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리며, 왜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당분간은 그래픽카드 사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바이바이.